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 랍비들 사이에 항상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특별히 어떤 날만 되면 아주 양측이 극도로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안식일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주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10절부터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 18년 동안 지금 병든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요. 회당장이 지금 화가 나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져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항의는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여인은 지금 1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고치지 않아도 돼요. 18년 동안 알아왔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피해서 내일 고침을 받으나 모레 고침을 받으나 뭐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여자가 갑자기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고 우리 내일 약속을 잡읍시다. 아, 베드로 장모집으로 오시면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얼마나 문제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회당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안식일을 지금 어기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법조항에 따지면 안식일에 치유를 받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아주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이어서 이제 15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회당장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18년 동안 병을 앓던 이 여인은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이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 방법이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립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 회당장의 이 견해는요, 구약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성서를 해석한 그 유대인의 해석서를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학가다편과 할라카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규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제 책들입니다. 근데 그 할라카편에 보면 거기에 만성질환자는 안식일에 고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경전에는 기록된 경전하고 구전 경전이 있습니다. 기록된 경전에는 토라, 네빔, 케투빔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명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히브리 성서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비임은 예언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비임은 이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거든요. 뭐 전기 예언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후기 예언서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열두 소선지서들, 이제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말 그대로 그 예언자,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토라, 네빔, 그리고 케투빔. 이 케투빔은 이제 성문서인데요. 그 시가서죠. 시편, 잠언, 욥기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시가서가 이제 케투빔이 들어가고, 또 메길로트라 그래서요. 두루마리들이라고 하는데 아가, 룻기, 에가, 뭐 전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서, 그 다니엘, 또 역사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이 케투빔이 좀 나뉩니다. 자, 그래서 토라, 네빔, 케투빔. 자, 이 분류명은 맨 앞 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타나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39권이 타나크에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이 타나크, 구약 성경을 해석한 책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미드라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드라시.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기록된 경전 말고 말로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이제 집대성에서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기록으로 남긴 경전을 미시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미드라시와 이 미시나를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경전을 다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미시나를 해석한 책을 게마라라 하고요. 게마라와 미시나를 합해서 탈무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무드 하면 이렇게 그냥 서점에서 이렇게 한 권짜리 책을 보는데, 그게 탈무드가 아니고요. 탈무드는 거의 뭐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미시나는 총 이제 63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미시나는 63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편, 2편이 그다음 2편이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미시나의 제 2편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인데, 거기에 보면 24장에 걸쳐서 아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크게 이제 39가지로 딱 구분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 놨는데, 여러분 사실 이 39가지만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인생사 일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랍비들이 좀 더 세분화하고 세분화해서 그 39가지를 또 해석하고 해석해가지고 총 613가지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례를 자세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미드라시에서, 아까 거기 할라카와 학가다 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할라카 규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은 하지 말아라, 안식일은 뭐 하지 마라, 이런 규범은 전부 할라카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이 현대 유대교 랍비가 39개조 안식일 준수 규법을 현대적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좀 소개해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것은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한 거거든요. 이제 총 39개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운반하기인데요. 여기 보면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수 없고, 그러니까 열쇠, 손수건, 지갑, 포켓용 책자 같은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집에 놔두고 와야 한다. 집 밖에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입은 옷뿐이다. 그러나 이제 집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것은 허용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가 불떼기인데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장작불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여기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자동차 엔진은 연료를 태움으로써 작동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운전을 금지한다. 전기 불을 켜는 것과 전화를 비롯해서, 왜 전화를 벨이 울리면 어떻게 불이 반짝반짝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비롯해서 일체의 전자제품 사용하는 것도 금한다. 안식일에 흡연도 금지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 불을 켜면 안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몇 층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그 버튼에 불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문 열어달라고 오픈 버튼도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까지. 아니면은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을 미리 고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누르게 하는 것은 자기 죄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고용합니다. 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어느 그 실제로 엘리베이터 회사에서요, 이 미국과 캐나다에 유대인이 많이 사는 이 고층 아파트에 어떤 이제 하나의 기계 장치를 이렇게 장치해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매 층마다 다 씁니다. 그러니까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안식일만 되면 모든 층에 불이 저절로 켜졌기 때문에 자기가 눌러서 킨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켜졌기 때문에 매 층을 다 이제 서서 타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60층에 살면은 내려오려면 도대체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삼성 냉장고가 유대인에게 큰 히트를 쳤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냉장고 문을 못 열어요. 왜 그럴까요? 문을 딱 열면 불이 쫙 들어오죠.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못 여는 겁니다. 불을 켜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삼성에서 뭘 만들었냐면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미리 그것을 눌러 놓으면 문을 열어도 냉장고 불이 안 켜지게 만들어서 히트를 쳤습니다. 안식일 전에 그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유대인입니다. 자,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이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지. 이제 네 번째는 제가 뭐 39가지를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조금 흥미로운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번째가 끝내기인데요. 종이를 찢는 것을 금한다. 화장실 휴지를 뜯어서도 안 되므로 오직 경건한 유대인은 미리 뜯겨진 종이만 사용해야 한다. 시계에 태엽을 감거나 시간을 맞추어서도 안 되고 악기를 조율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악기 사용을 금지한다. 자, 그리고 글쓰기, 기록을 요구하는 모든 활동을 금한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거나 계산하거나 측량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글쓰기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모든 활동을 금하기 때문에 설교를 필기하는 것도 지금 혹시 적고 계시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기, 음식을 꺼내기 위해서 봉투를 찢는 것은 허락이 되는데 봉투 위에 있는 글자들이 잘라지도록 찢으면 안 된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글씨가 써진 종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거두기, 꽃의 향기를 맡는 일도 금지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확의 일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꽃향기도 이제 맡을 수가 없고 타작하기, 여기에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과일을 짜는 것도 안 된다. 염색하기, 립스틱과 눈화장을 금한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기 전에 화장을 하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축하기, 우산을 펴는 것도 금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텐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천막을 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 털 깎기, 머리 빗는 일도 금한다. 왜냐하면 빗질하다가 머리카락이 뽑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기 지금 하려면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누가 이걸 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자신들도 이걸 다 못 지키니까 에루브라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하거든요. 그 에루브가 뭐냐면 일종의 편법, 예외 규정입니다. 편법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요. 안식일에는 장거리 여행을 금하거든요. 근데 그 장거리가 길이가 얼마냐? 그것을 랍비들이 2000 규빗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규빗은 50cm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은 1km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이동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km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근데 2km를 가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도시락을 한 개 싸가지고 가가지고 1km 지점에서 먹고 다시 출발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밥을 먹는 곳이 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집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자, 5km를 가려면 몇 개를 싸가지고 가야 돼요? 4개를 싸가지고 1km마다 가면서 이제 먹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할라카의 규례입니다. 자, 배부른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뭐 주먹밥을 싸더라도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보통 교회 갈 때 몇 킬로 정도를 가십니까? 우리가 요즘은 다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만약에 50킬로 정도를 간다. 50킬로를 가려면 도시락을 몇 개를 먹으면서 가야 해요? 49개를 먹고 그렇게 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할락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 왜 이렇게 했는가? 사실은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든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 범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안식일 너무너무 잘 지키고 싶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과 안식일의 의미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할라카의 규례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해방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이런 할라카적인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마다 늘 유대인과 대립하게 된 겁니다. 안식일만 되면 항상 유대인과 긴장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언제 환자들을 고치십니까? 거의 주로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치료 행위가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보면 좀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 고집이라기보다도 올바로 이제 가르쳐주고 싶으셨겠죠. 왜 그랬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는 경험,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야말로 모든 고통과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계속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해방의 날입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고 안식일은 치료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시는 모든 장면들은 전부 유대인들과 계속적인 대립과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유대인들과 어떤 텐션이 진행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꼬 의논하는데 왜 의논해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지금 치료하는 것이 옳다. 이 안식일 문제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심으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아, 당신 안식일 범하는 거 보니까 당신 하늘에서 온 사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그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고창병, 그러니까 수종병이라는 병이 치료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안식일의 정신은 어떤 것이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 계속 회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의 기사만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이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꼬 바리새인들이 의논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자꾸 범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꾸 범하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날을 희망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할라카 방식으로 살고, 할라카 방식으로 교육하고, 할라카 방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이 안식일은 숨막히는 안식일, 저주스러운 안식일, 짐승의 안식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랍비들의 이 그런 할라카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소망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야 이 안식일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랍비들의 안식일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할라카의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자, 한번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이 회당에 가서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점심을 못 먹어서 예배 드렸는데 회당 가서 그리고 못 먹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까먹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당에 갔는데 왜 점심을 못 먹었을까요? 이 할라카의 규례에 보면 안식일에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두 배로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유대인 규례, 특별히 할라카 규례에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할라카 규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철저히 할라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뭐 할 의무가 있습니까? 식사를 대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식사를 제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할라카의 규례를 어겼어요. 그래 놓고서는 몰래 나와가지고 염탐하다가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밀 이삭을 까먹는 순간 야 걸렸다 너희들이 할라카의 규례를 어겼다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참 문맥 속에서 깊게 읽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지켜야 그것이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그 예수님의 일행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에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쉼, 그 생명의 숨쉼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안식일, 숨과 쉼의 안식일에 이웃에게 쉼과 숨을 나누고 바른 생명의 삶을 끼치는 참 안식일 신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빙자해서 이웃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이웃의 쉼과 숨을 피폐시키는 거짓되고 악한 안식일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어떤 그런 그 다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또 같은 신자들에게 교우들에게 아, 너 왜 안식일 철저히 안 지켜?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의 유물로서 지적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엔 이것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 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아, 너 안식일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안 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휴, 저 사람들 저 안식일을 저렇게 지켜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주스러운 유대주의의 안식일, 정말 짐승의 표 같은 안식일, 그런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안식일의 주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의지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의 마음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그 사람의 아들들이 배워야 할 그 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들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주님의 삶 전체에 드러납니다.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예수님께서 지키신 방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어떤 날이며 안식일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분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의 표징으로, 관계의 표징으로, 사랑의 표징으로 삼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장 완전하게 밝혀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며 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누구이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죠. 주님께서 밝혀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내어주고 없이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런 종의 마음입니다. 상 받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을 다하고 도리를 다하려는 자식의 마음입니다.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하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지내는 그 하루가 다른 사람들과 궁정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다는 그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효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으셨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안식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은 사람들에게 안식일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도리를 다하려고 산 그런 삶이었습니다. 효자의 일생이었고 효자의 최후였습니다. 다 마치고 다 이룩한 안식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람됨을 상실한 것이 타락이었죠. 예수님은 그 아들됨을 되찾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만 계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람의 구원은 이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신분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들이 아버지의 영접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마음을 상실하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그 섬김을 찾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들됨을 되찾고 생명을 되찾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사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 주변에 널려있는 이 이웃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형제와 이웃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과 온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심정이 가득 넘치는 계명입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런 뜻이 흘러 넘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가득 찬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쉼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삶에 지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해 하려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기념하신 날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해방시키고 구원과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가 구원과 자유를 얻은 그 기념을 그걸 기억하고 그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이 최하위 신분계층으로 여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의 삶이 참 가장 수고스러운 것이죠. 이 여종의 삶은 이 정말 그 고생스러움과 또 그 사회적 별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그러한 신분에 처해 있는 여종의 삶이었습니다. 사회적 동정의 햇볕이 가장 인색하게 비춰지는 응달에 그 여종의 수고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도. 그리고 여기 이 안식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그 여종의 그늘에서 한 그늘 더 내려간 그 계집종의 자식의 수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숨 돌리는 겁니다. 누가요? 계집종의 자식의 수고가 이 안식일 쉼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계집종의 자식의 수고는 한마디로 숨 넘어가는 수고입니다. 이 계집종의 자식이 진 무거운 이 짐의 무게는 숨 넘어가는 무게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쉼은 이 숨 넘어가는 내 계집종의 자식이 숨 좀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호흡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걸 레펫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숨쉬는 존재, 이 숨쉬는 존재야말로 사람을 대표하는 말인데 이 안식일을 제외한 이 나머지 6일의 그 심각성은 이 날들이 정말 사람들이 이 날들을 살아갈 때 숨 죽이면서 살아가고 숨 차고 숨 막히고 숨 넘어가는 날들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면 그 자리가 종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겁에 쫓기고 또 정욕에 쫓겨서 숨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망의 오르막을 숨 막히게 오르고 있습니다. 쉼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차고 숨막히고 숨죽이는 삶에서 쉬는 숨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넘어가던 숨이 돌아오는 것이 쉼입니다. 지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쉼이고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받는 것이 숨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도 이 같은 쉼의 선포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에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인용하신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과 또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안식년 메시지였습니다. 희년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규율적으로 압제적으로 정말 이 종교의 가장 혐오스러운 특성은 바로 여러분 두 말 할 것 없이 인간에 대한 몰 이해와 몰 인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가장 심하게 반영된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으악, 안식일? 저 율법주의자들, 와, 안식일은 뭐, 이거야 되고, 저야 되고, 아이고, 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쉼도 못 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안식일이 완전히 왜곡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일부 열성적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교적 전통에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이 신의 안식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그런 관념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7일에 사람들에게 노동을 금지시키고 종교의식에 전념케 한 까닭은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방해받지 않으려 했다 그런 인식이거나 또는 인간의 이러한 그 안식이라 여러 가지 그 종교적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증대하려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안식일 신앙의 전통에서는 정말 안식일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그 쉼에 참여해서 그 하늘의 숨을 만끽하게 하는 날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신의 안식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다른 사람도 조심시키고 나도 조심하고 그 조심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신에게 그 안식을 공양하기 위해서 숨죽이고 엎드려 보내는 날로 경험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성공한 안식일입니까? 실패한 안식일입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래서 밀이삭을 따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할라카의 규례 39개 중에서 4개를 어겼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다. 왜 그랬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왜 내가 그걸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할라카의 규례는 어겼지만 안식일의 규례는 어기지 않았다고 너희가 무죄한 죄를 정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라카의 규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이라는 그 쉼에 자신의 고유의 이미지를 그 성품을 부여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장, 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가 안식일 계명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안식일을 규율적으로 읽으면 안식일 쉼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 아니라 무정하고 잔인한 짐승의 표로 그렇게 곡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로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잔인한 안식일, 사람들을 정죄하는 안식일, 숨막히게 하는 안식일, 그게 짐승의 표죠. 여러분 제가 아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질문은 안식일의 주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참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그것은 제게 있어서 그 질문은 안식일의 주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인간들로부터 공양받기를 기대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의 날, 마땅히 선을 찾아 행하는 날, 인간과 인간의 나눔의 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날, 신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날, 하늘의 축복을 인류에게 나누어주는 날, 그리고 제대로 한번 숨 쉬면서 안식하는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해도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전통은 이 거룩한 날을 숨막히는 안식일로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고의 여지도 없이 그 거룩한 날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명분 아래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숨통 트이는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한번 숨쉬는 날, 안식일만이라도 그 창조주의 숨을 함께 내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 날이 아니라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할라카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식일이 되어서 정말 왜곡되고 오해되고 더럽혀진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생명의 날로 온 누리에 환하게 밝혀지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지켜지는 그 안식일로 우뚝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경배를 사랑의 쉼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안식일에 참 생명과 참 쉼과 참 숨을 나누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